검은 물감 해주실 거예요. 그럼 친구들은 매일 센터에 찾아와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어머니들. 벌써 1년이나 되었다는데요. 마치 친엄마와 아이들처럼 정감이 넘칩니다. 저 이렇게 했어요. 오, 잘했어요. 선생님, 저 머리가 어지러워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재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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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좋아요. 어머니들은 틈나는 대로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재미거리를 찾습니다. 친구들아, 즐거운 요리 시간이다. 다 준비한 친구들은 시작해주세요.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위해 진행하고 있다는 수업. 오늘 요리 수업은 어떨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빨리 먹고 싶어요. 먹어. 햄 얹고 그 다음에 토마토 얹고 그 다음에 양상추 얹고 이렇게 얹으면 돼요. 하나라도 아이들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 어머니들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센터의 모든 아이들이 내 아이처럼 안전한 음식을 먹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리사 자격증까지 땄다는 어머니. 아이들이 달라지는 모습에 보람은 배가 됩니다. 요리 수업을 하고 그거를 간식으로 먹으니까 아이들이 직접 만드니까 안 먹는 것도 더 잘 먹게 되더라고요. 아이들 요즘 아이들 야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야채 같은 것도 많이 넣고 하면 아이들이 좋아해요. 흘리지 말고 조심해서 먹으세요. 잘했어요. 아이들은 엄마의 자상한 보살핌이 있어서 즐겁고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미소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진짜 여기 와서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랑 또 같이 있고 이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시간이 돼서 좋아요. 이제 생활하면서 아이들 문제라든가 또 가정사 이렇게 좀 말할 곳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들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상의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푸념도 하고 그게 힐링 아니겠어요? 센터에서의 어머니들은 한시도 쉬질 않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이기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두 팔부터 걷어붙이는데요. 잘 돼야 될 텐데. 잘.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다리가 애들이 다리가 흔들려서 아이들이 다칠 것 같아서요. 지금 다리를 고치고 있는 중이에요. 됐다 됐다 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 아이가 공부하는 책상이니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다리가 안 흔들리니까 괜찮네. 됐어, 됐어. 뭐 엄마들이니까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잘하세요. 수도면 수도, 뭐 의자면 의자, 화장실 화장실. 그러니까 맞는 선수들이에요, 맞는 선수. 우리 부모들. 그날 저녁. 꽤 늦은 시간인데 도통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아이들. 무슨 일일까요? 저희 센터 아이들 전원이 야간에 보호를 받고 있어요. 일단 여기 야간에 우리가 보호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아이들이 이렇게 가면은 뭐 삥을 뜯거나 이런 나쁜 일들도 좀 있었는데 일단 여기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보호받는 그런 시간이 이제 많다 보니까 부모님도 안심하고 직장 생활 할 수 있고. 선생님이 뭐라 그러셨어? 늦게까지 일하는 부모님을 위한 배려인데요. 성현아요. 어디가 딜이니까 숨바꼭질 하나? 아니 성현이 얘 또 숨바꼭질 하나. 그런데 한 아이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습니다. 성현이야 나오세요. 집에 가기가 싫은가 봐. 여기 있었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성현아 왜? 집에 가기 싫어? 여기서 조금만 더 놀고 가고 싶어요. 센터가 좋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내일 또 봐요. 네, 안녕히 계세요. 준마짱으로 안녕하세요. 엄마, 엄마. 센터가 즐거운 건 아이를 만나러 오는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다음에 뭘로 가? 엄마 되게 잘 만들어.
또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되기도 하지만은 또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그날 있었던 얘기를 그래도 이제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꼭 정말 9시, 10시 때는 꼭 와서 데리고 가요. 저희들이 그게 규칙이에요.